이 코이피션트를 맞추는 것은 역시 이거를 기본으로 뭐 공부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적용시키면 되잖아. 어떻게 푸는지 알고 그리고 연습해 보면 되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여기 하나 있는 거야. 이거는 여기 하나 있는 거고 지금 칼분이 몇개 있어? 다섯 개 있지.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숫자와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같아져야 돼. 똑같아져야 된다. 칼분이 여기 다섯 개 있지. 칼분 몇개 있어? 하나 있지. 여기 다섯 개가 있어야지 두개 곱하면 다섯 개 똑같아진단 말이야. 자, 여기 H 몇개 있어 지금? 12개 있지. 그럼 여기에 H 두개 있는데 몇개 해야 돼? 여섯 개 해야지 두개 곱하면 12개 되잖아. 그렇지, 똑같아져야 된다. 그럼 이거 내가 X라고 놔두게. 이거 두개 곱한 게 EX지.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같다고 할게. 자, 여기 억지점 몇 개? 10개. 여기 몇 개? 여기 하나 있으니까 곱하면 6개. 16개, EX, X는 몇 개? 8개. 그래서 이거 8대. 어렵지 않죠? 자, 이거 볼게요. 자, 양쪽에 숫자가 같아야 된다. 같아야 돼. 그 MN이, 자, 뭔진 몰라도 값이 똑같아야 돼. 그냥 처음에 1 넣어. 괜찮아. 1 넣어도 돼. 틀리지 않아. 자, 1 넣어. 1 넣으면 얘 1이면 얘도 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되겠죠. 자, 여기 옥시전 몇 개야? 이거 두개 곱하면 두 개지. 그럼 여기 옥시전이 하나 있지. 그럼 여기 몇개 들어가야 돼? 두개 들어가야지 곱하면 두개 되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화살표를 기준으로 여기 H 몇 개야? 네 개.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H 몇개 돼야 돼? 네 개. 자, CL이 몇개 됐어? 네 개. 근데 여기에 이미 CL이 몇개 있어? 두개 있지. 그러면 여기에도 몇개 있어야 돼? 두개 있어야지 네 개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야. 왜? 두개 곱하면 두 개니까. 그러니까 1, 4, 1, 1, 2. 뭐, 어렵지 않잖아.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칼본 여기 하나 있는 거야. 하나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자, 여기 등호야. 자, 여기 두개 있지, 이미. 여기 1 넣어. 괜찮아. 자, 1 제일 처음에 있는 거1 넣어도 돼. 자, 1 넣으면 두개 있지. 그럼 여기도 몇개 있어야 돼? 두개 곱해야지 두 개가 될거 아니야. 그렇지? 자, H 몇개 있어? 두개 있지. 근데 여기 H 두개 있네. 1 곱하면 되겠네. 자, 여기에 옥시전 4개 있고 여기는 몇개 있어? 하나 있네. 그러니까 5개지. 그럼 여기에 뭐가 돼? 2분의 5가 되면은 둘다 5개가 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수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 다 2를 곱해. 2 곱하면 여기 2개, 5개, 4개, 2개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뭐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하면 되지. 답은 하면 되고요. 자, 이거 볼게요. 1 넣으라고. 1 넣어도 된다고. n이 몇개 있어? 두개 있지. 여기 같아야 되지. n 몇 개야? 하나 있지. 그러면 여기다 2를 곱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h 몇개 있어? 네개 있지. 그럼 여기도 h 몇개 있어야 돼? 네개 있어야 되니까 2를 곱해. 자, 여기에 옥시전 4개 있고 여기에 옥시전 2개 있지. 그러면 여기 x라고 하면 2x지. 그럼 몇개 들어가? 3개 들어가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코에피션트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다 풀어봐야지. 답이 없잖아. 다 푸는 것밖에. 실력이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강의를 많이 듣는 것은 전혀 무색합니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니네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percentage by mass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aCO3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100g per 몰이거든. 몰라면서 이거 periodic table 보면서 구하면 된, 다 더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중에 이 친구는 40g per 몰이야. 그럼 도대체 100g per 100g per 몰에 이 칼분이 차지되는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일까라는 거야. 자, 전체가 100g per 몰이지. 그 중에 칼슘은 몇 그램 있어? 40g per 몰 있잖아. 뭐, 몰몰, 1몰씩이니까 지워진다 하면은 100g에 40g이다. 그게 퍼센테이지로 놔두면 40%가 된다. 누가? 칼슘이. 전체에서 칼슘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라고. 그거를 역이용해서 문제가 나와. 그 문제를 풀 거야.
근데 그 전에 어떤 물질이 CHO라고 하고 여기 XYZ라고 하는데 여기에 숫자가 뭐가 들어가? 메스가 들어가지 않아. 이게 메스가 들어가면 큰일 나지. 왜? 값이 엄청 커지잖아. 여기 몰이 들어가. 몰. 1몰, 2몰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너희들이 만드는 게 몰레큘라 포뮬라랑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임피리카 포뮬라가 있거든. 임피리카 포뮬라는 뭐냐면은 the smallest ratio야 of atoms. 그러니까 약분한 거, 약분한 거. 예를 들어서 몰레큘라 포뮬라가 4개, 8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2개 이렇게 있으면은 임피리카 포뮬라는 2개, 4개, 1. 그게 약분한 거, the smallest ratio라고. 자, 그거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임피리카 포뮬라에서 가장 큰 매스를 가지는 건 뭡니까? 임피리카 포뮬 바꾸면은 이거 되지. 얘는 임피리카 바꾸면 이거 되지. 얘는 뭐 돼? 이렇게 되지. 얘는 뭐 돼? 이렇게 되지. 여기서 몰랄 매스 제일 큰거 당연히 얘지. 왜? 다른 거는 2개 하나 있는데 얘는 3개 있잖아. 이제 답은 A지. 자,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다 풀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4몰일 때이 친구였대. 그런데 몰랄 매스가 이거였대. 몰레큘라 포뮬라를 구하라. 이거는 뭐야? 임피리카 포뮬라야. 임피리카 포뮬라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럼 몇을 곱해야 될까라는 건데요. 자, 4몰일 때 400, 280이지. 몰랄 매스 어떻게 구해? 그램 퍼 몰이잖아. 그러면 그램이 280g이고 몰은 4몰이잖아. 물론 4.00 그런 것까지 해줘야 돼. 그거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은 몇이네? 6, 7, 8, 28. 70g, 70몰이 되지. 7, 8, 28 맞지? 74, 28, 74, 24. 자, 그럼 70이지. 그러면은 이두 개, 이거 몰랄 매스 곱하면 더하면은 칼본은 10이고 H는 2니까 14g 퍼 몰이 돼. 그렇죠? 아, 이거 왜 말씀 이렇게 되지? 아. 자, 그러면은 몇 배를 내야지 70이네? 5배 해야 되지. 그러면 5배 이거 어떻게 만들어? 여기다가 5 곱해. 그 다음에 여기에다 5 곱해. 이거잖아. 이게 뭐야? 몰레큘라 포뮬라야. D. 자, 여기서 임피리카 포뮬라를 찾아라. 이거잖아. 약분 안 되는 거. 자, 가장 큰 매스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사실 매스 어떻게 구해? 이 친구의 몰랄 매스에다가 몰을 곱하면 돼. 얘는 64g 퍼 몰일 거야. 그럼 1몰에다가 곱하면 뭐가 돼? 64g이지. 그거 다 곱하면 되잖아. 곱해서 뭐 하면 돼? 가장 큰거 찾으면 되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매스가 얼마래? 56이래. 임피리카 포뮬라가 CH2래. CH2가, 아이고, 왜 끊기냐. CH2가 얘 10이고 얘는 1이니까 14g 퍼 몰이거든? 근데 어떻게 하면은 56g 퍼 몰이 돼? 몇배한 거야? 4배 한 거네. 그러면은 4배를 해. 여기 1이니까 4가 될 거고, H는 8개 되겠지. 그럼 답이 뭐야? 아, 이게 아니야. 이거지. 이런 거 해보고요. 자, 여기 이거는 몰랄 매스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곱하기 아니야. 우리 화학에서는. 자, 몰랄 매스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지. 어떻게 하는 거야? 18g에다가 뭘 나눠? 0.30 몰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건가? 60인가? 뭐 이렇게 되겠지. D겠네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아까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가 지나쳤는데 이거 되게 어렵거든. 근데 이거를 지금 풀어야 되나 싶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봐봐. 아보가드로 컨스턴트는 그냥 1몰이야.
6.02 곱하기 10에 23승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1모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나중에 뭐좀 디테일하게 배울 수도 있겠지만은 NA 플러스랑 H 마이너스로 나뉘어져. 이걸 아이언스라고 해. 아이언 몇개 있어? 두 개. 자, 그리고 얘는 몰랄 매스가 24그램 퍼 몰이야. 어디에서 봐? 피리오딕 테이블. 이거 나눠. 그럼 몇 몰이야? 0.1, 0.5몰이야. 자, 0.5몰에 누가 있는 거야? NaH가 있지. 얘 아이온 몇개 있어? 두 개. 그럼 아이온은 몇몰 있는 거야? 두개 곱한다고 그랬지. 그럼 1몰. 아이온이 1몰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아. 아보가드로 콘스턴트에 해당이 돼. 그럼 얘는 맞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배우겠지만은 22.4 데시미터 큐브는 그냥 1몰이라고 외워. 지금은. 이런 조건에서. 그래서 이거 맞아. 자, 칼본이 여기에 붙은 거 뭐야? 몰랄 매스 12g 퍼 몰이야. 그리고 12g을 나눠. 이렇게 나누면은 뭐가 되는 거야? 1몰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 아보가드로 콘스턴트에 해당해. 그래서 1, 2, 3다 맞아. 아이고, 아이고. 자. 그리고 넬라티브 어터믹 매스도 좀할 필요가 있긴 한데 우리가 넬라티브 어터믹 매스는 뭐냐면은 자 여기다가 내가 좀 그러니까 뭔가 비교하는 거 넬라티브 자체가 비교라는 소리잖아 상대적인 근데 이거는 아이소토프들의 비율을 통해 가지고 에버리지 매스를 구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야 아이고 왜다 지워졌어 야, 왜안 돼? 잠깐만요 다시 갔는데 하지 말라는 건가? 아이고 여기다 안 되나? 오케이 자 보면은 우리가 Average Atomic Mass가 뭐냐면은 상대적인 Relative Atomic Mass가 그래서 얘네들은 칼본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매스가 다 다르다면 이걸 아이소토프라고 나중에 배울 텐데 이 아이소토프들의 그 평균값이 어터믹 매스야.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냐면 민 매스라고 해야 되고 에버리지 매스라고 해야 돼. 오브 아이소토프스. 아이소토프의 평균값이다. 근데 뭐랑 비교를 하냐면 여기에 뭐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외워도 돼. 근데 뭐랑 비교를 하냐면은 가장 우리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칼본이랑 비교를 해. 칼본이 원래 매스가 10이거든. 그래서 얘를 12분의 1로 나눠. 나누면은 1이 되잖아. 1을 기준으로 한다고. 칼본 12짜리. 이게 에버리지 어터믹 매스의 대략적인 정의야. 그래서 이거 답이 뭐냐면은 민 매스야. 네이처럴 어커링. 이건 뭐안 써도 된단 말이야. 아이소토프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아이소토프의 평균값이다. 뭐 엘레먼트에. 이런 거안 써도 된다고. 근데 컴페어드 누가 비교한다고? 칼본의 매스인데 그 매스가 12분의 1로 그 곱하면은 1이 되잖아. 그걸 기준점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답이 D가 된다. 이거 외워야 돼. 자, 여기 임피리카 포뮬라 하는데 약분 안 되는 거 찾으면 되죠. 이거 일단은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각자 풀어보고요. 이거는 내가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24가, 이게 이제 아이소토프잖아. 걔네들의 평균값을 어떻게 구해? 자, 24가 79% 뭐, 이렇게 차지된다는 거야. 24가 그러면은 100분의 78.99%가 있는 거고, 25가, 자, 100분의 몇 퍼센트? 10.00% 있다는 거고, 26짜리가 몇 퍼센트? 100분의 11.01% 있다는 거야. 이거를 구하면은 뭐가 나와? Average Atomic Mass가 나오지. 24.32. 이거 구해보면 되는 거. 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옥시전의 몰이, 옥시전 에럼의 몰이 제일 많은 거. 다섯 개 있지. 다섯 개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전체에다 곱하라고 그랬잖아. 얘는 1몰. 자, 얘 0.9몰. 여기 옥시전 두개 있으니까 0.8몰. 여기는 옥시전 하나 있으니까 0.8몰. A잖아. 자, 47번, 한 50번까지 했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는 열심히 풀어보고. 또, 다음 강의로 연결을 해서 찾아, 또, 연결을 할게. 감사합니다.